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631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는 기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종근당에서 분사된 원료의약품 중심의 제조업체로서 항생제 원료, 당뇨병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종근당에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는 기대감만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그 조건부 허가가 불허가 나면서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근당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어느 정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 허가가 불허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을 때는 조건부 허가를 받을 때는 일단은 나파벨탄이라는 치료제를 허가 신청을 했는데 2상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는 3상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3상 진행할 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약사 종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고 확률이 높고 약품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3상 진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조건부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자문가가 1차, 2차, 3차까지 진행돼서 3차까지 모두 통과를 해야지 조건부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정도는 당연히 이제 3상 들어갈 약품이고 하기 때문에 1차 정도는 1차 정도는 이제 긍정적인 결과 나오고 2차, 3차에서 이제 불허가 나더라도 1차는 무조건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더 상승여력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차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급하게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종근당에서는 공시를 내놓았는데 이제 당사는 식약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거나 1개월 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불허가 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관련해서는 이미 허가가 취소된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거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이 종근당 바이오만 보면 저도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1차는 합격해주지 않을까. 3상을 들어가는 약품인데 1차는 당연히 저는 1차 정도는 당연히 이제 허가 받고 2차, 3차 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차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가 이제 불발이 나면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약간 다행인 점은 이제 59,000원대, 59,8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오늘도 약간 지지선 이탈 약간 했다가 바로 반등 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며 그 이후에 이 위쪽에 저항대 돌파하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근당 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나파벨탄이 지금 3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허가는 실패했지만은 3상 진행 중에 어느 정도 입증할 자료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청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그때는 진짜로 1차는 통과하지 않을까. 1차 통과하면서 한 번 더 상승해주고 2차, 3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3상을 진행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1차 정도는 통과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상이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약품이 나오게 된다면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또 크게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종근당 바이오를 신규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 사업 개요, 사업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특성 같은 경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제 사업의 특성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 아마 주요 제품의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비중, 어떤 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그리고 아래 내려가시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나, 가동률은 잘 가동되고 있나,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매출액을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감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하락의 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하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세로 전환하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게 된다면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일단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장기 저금리 방책을 내놓았는데 어제 다시 한번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말간에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차 회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1차 회담은 종료가 되었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까지 회담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 회담이 끝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미중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한 흔들릴 것 같고요. 미중 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뀌면은 우리 지수 계속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아직 59,0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쪽에 2차 지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탈할 확률은 조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종근당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추천에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시 시황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